저희들이 한 2년 만에 이제 저희들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뭐야? 주말 부부시구나. 기침을 많이 하시네. 건조하지도 않은데. 이게 외로워 보이지? 아, 저 싱크대에서. 무슨 시인 같아. 그냥 그것도 고정화된 관념인데 약간 문학 같고. 외롭다 옆에 있는 사람.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이 집안이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다. 그럴 때 뭐 그럴 때 좀 그렇죠. 하나 없다. 이제 가는구나. 주말이면 설레시겠어. 주말에만 그죠? 가시는 네. 거죠? 네. 약간 추석 같다. 명절 같네요. 애교가 많네, 아내분께서. 어? 아주 밝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해서 못 보겠다. 따님은 잘 크시죠? 네. 따님은 잘 크나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얼굴 좋았네. 고백네. 원래 이런데? 원래 이래. 약간 어색해요. 나 신경이 써지고 오빠가 좋아할 만한 옷인가 이런 것도 체크하게 되고. 오빠 점심 뭐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지금까지 굶었어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막 먹으려는데 못 챙겨 먹겠다. 아, 어제부터 컨디션이 완전히 안 좋네. 진짜? 먹는 걸 좀 잘 제대로 못 먹겠어. 왜? 그리고 아, 지금 감기기가 살짝 있는지 없는지 코가 약간 맹맹한데. 나 좀 좀 이제 관심 네. 나죠. 편하게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지 뭐. 완전 애기가 되네, 애기가. 그래야지. 나유리가 아빠 기다려. 나유리가 아빠 기다려. 나유리 날 기다린다고? 고추 먹어도 돼요? 응? 고추. 고추를 어떻게 먹어, 유리가? 그건 고추가 아니고 피망이야. 못 먹어봐, 안 매울 때. 고추 아니야. 안 매울 거야, 먹어봐. 아빠. 나유리도 오빠 닮아서 김주환이. 같이 먹자. 어? 아.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나유리 너무 귀엽다. 귀엽네. 약간 밝은 애야. 말도 잘하고. 아니 아빠도 먹어야지. 조금씩 떼서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짜 물 먹혀. 아이고. 제대로 먹네. 아 하정우 진짜. 하정우. 아, 좋아하네. 아, 이제 아빠랑 친해졌다. 조금 풀려요, 또. 나유리 아빠가 좋아, 김이 좋아. 김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 오. 아빠가.
아내가 또 이제 몰래 챙겨주네. 아, 아버지도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사위가 다섯인데 다 괜찮아. 다 좋고 이런데 그래도 사위는 이래 팔짱을 못 찌겠더라고. 자네만 내가 감옥 와 고기 먹으러 갈 텐데 팔짱 찌고 가고 그랬어. 그걸 좀 만만하고 싹치가 싹싹하게 하니까. 귀염둥이잖아 오빠. 우리 집 귀염둥이. 뿌잉뿌잉. 뿌잉뿌잉. 다 먹었네요? 싹 다 먹었네. 아, 요즘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왜? 네? 왜? 모르겠어. 입덧한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입덧인지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속이 계속 미신거리고. 대신해주는 속이 있단 말만 들었어 나도. 나는 입덧이 하나도 없고. 위장약을 먹었어. 위장약을? 네, 일단 위장약을 일단 소화되는 약 이런 거 먹었어. 그건 입덧 아니다. 그건 입덧 아니다. 아, 단호하시네. 그 말 하시는데도 표정이 되게 무서우세요. 근데 아버님 표정이 이래서 그렇지. 아, 굉장히... 둘째가 뱃속에. 네. 오. 그 뭐 입덧이라고 말하긴 부끄럽고요. 아까도 봤지만 줘봐요. 기나도 롱데이. 아, 마사지 받았으면 좋겠다. 너 오늘 그거 마사지 받으러 갈 건데? 마사지 받으러 갈 건데? 어? 미스터류. 그래도 카톡 한번 해보려고. 오늘 예약인데? 그거 합정에 예약해야 돼. 에이. 그분 아마 퇴근했을걸. 힘들어갖고 오늘. 아내분이 그 유승수 씨의 개그를 엄청 좋아하시네. 그리고 아내가 엄청 좋아하네. 그래, 맞아. 그럼. I'll hold your hand and watch as the sun slowly fades. Far in the distance.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 그거 생각난다. 처음에 원래 우리 부산에서 오빠가 말 걸 때 영서 같이 있었던 거 기억나? 아니 나 그때는 나도 몰랐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형이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결혼하기 전에 막 그만의 사랑 오글거려 죽는다. 부산 해운대에다 내가 얼마 사랑한다를 외치고 떠났는지. 아 진짜? 응. 진짜? 빠마하고 있었잖아요 오빠. 빠마하고 있었잖아요 오빠. 빠마했다고 내가? 오빠 아닌가? 딴 남자. 딴 남자. 야! 쏘리. 많이 쳐다보고 있었네, 남자들이. 그래, 연락 좀 몇 개 받았어. 어? 한 20개 받았나. 연락 좀 몇 개 받았어. 오빠면 좋다. 혜원이 전화번호가 10개라 카대요. 맛있네. 아. 나는 유서방한테 영감이 우리 자주 만나잖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데. 참 솔직하게 접근하기 힘들잖아. 아, 아버님께서요? 그런데 한때 다리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서울로 대구로 막 다리 저린 거. 그런데 서울서 내려가 자연으로 감소로 이 발바닥이 마사지 있다는 소리 그거 안 되거든 이 집에는. 에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기 그 유서방이 잘하지만 나는 그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그냥 막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그 미장원도 같이 다니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 집에 만약 누가 저 장모든 누구든 간에 조금만 쪼매만 부담하면 병원부터 데리고 가버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게 사람이 사고 어른들한테 잘한다는 게 막 돈을 갖고 와서 막 처벌한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잘하는 거거든. 그런 부분이 고맙지. 내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생. 이제는 뭐 이게 삽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 난 거의. 이게 막내 아들이다.
이 막내 아들이다. 그냥 내가 휴대폰에서 보면 그 저장을 내가 막내 아들이라고 전화를 해놓거든. 아, 막내 아들. 어머. 예. 잘해? 아들 같이. 예. 우리 이제 여기다가 이거랑 설치하고 해야 되거든? 이거랑 설치하고 해야 되거든? 아, 이쪽에 놓고 간식차 커피차 같은 거 간식차 간식차 아 그래 이거 좀 팬들이 좀 보내주고 그러는데 저도 오빠가 드라마 촬영을 한다고 해서 오빠 어깨에 힘도 실어주고 싶었고 밥도 잘 챙겨주고 싶었고 그래서 오빠 촬영장에 몰래 짠 하고 가서 간식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영서랑 수경이라고 아, 또 나왔네. 아, 또 나왔어. 아우, 영서 씨. 아.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나 바다 너무 좋다. 바다 소리 들으면서.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다. 난 동그라미 붙일게. 아우, 이거 너무 귀엽게 잘했네요, 나. 근데 왜 유리가? 아, 오빠 사진 없어서 유리 사진 찍었는데 엄마랑 유리랑이네. 엄마랑 유리랑이기도 하고 엄마랑 남편이기도 하고. 내가 떡볶이 하고 영서가 만두. 내가 납작만두 할게. 오빠 그날 납작만두 잘 드셔가지고. 아, 뭐 대구 하면 납작만두죠. 그나마 유승수 씨가 좀 좋아하는 거, 덜 매운 걸로 해서. 아, 맛있다. 3대 납작만두. 납작만두 가지고 올라왔다, 아이가. 대구에서부터 온 납작만두. 니는 드라마 촬영장 안 봤나? 아니, 나 완전 처음이야. 정말? 근데 여기 어디서 찍고 있는데? 저기. 보이네. 근데 되게 내가 보기에는 되게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빨리 해야 빨리 하겠다. 빨리 하자. 여기가 드라마 같아요. 거의 메인이에요, 저 사람이. 메인이에요, 메인. 물 끊는다. 빨리 넣어야겠다. 야, 근데 우리 지금 몇 입을 하는 거야? 80. 뭐? 80. 뭐? 해봤나 80. 근데 납작만두는 늦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썰어 일단 썰어서 줄게. 아, 우리 영서 씨가 아주 모처럼. 일단 영서야. 어머. 아, 맛있겠네. 오, 직접 소스를? 오, 아, 소스 만들어 왔군요. 와, 우리 수경 씨가. 아니, 어쩜 이렇게 이걸. 야, 이분들이 손발이 잘 맞네. 야, 근데 바다 소리 들으니까 태훈 씨 생각난다, 우리. 아, 그때. 맞아. 오빠. 야, 수경이도 있었다. 왔네. 내만 있었는 것 같았잖아. 그러게, 수경이도 있었다. 그때 나 같이 있었지. 오빠랑 연애할 때 딱 두 명한테 말한 게 수경이랑 영서잖아. 아, 딱 이 멤버예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카바를 딱 치고. 아니, 오빠랑 연애할 때 서울 오면 항상 내가 수경이 집에서 잤잖아. 맞아. 그때 엄마도 그 얘기 하더라. 아니, 근데 그렇게 수경이 집에서 잔다고 하고 서울을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원래 연애하는 걸 모르니까. 믿었는데. 근데 그때 잠은 정말 우리 집에서. 나도 그 말 했어.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아, 야, 그게 증명이 되나? 야, 솔직히 아나 니 안 들어왔는 날 있나 없나? 잘 생각해봐라. 혜원이 항상 나랑 같이 잤지. 없다, 니 그냥 집에 갈래, 여기서. 택시 타고 갈래? 집에? 잠깐만. 문 소리 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지금 나랑 항상 오빠 주변에 있잖아. 너무 무섭다. 지금 여 한식 끝나가지고 잠깐 좀 틈이 생기거든? 오빠들하고 그쪽으로 와. 같이 벤치 있는 데 있잖아. 오케이, 알았어. 오빠 나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못 알아볼까? 내 생각에 못 알아보고 지나갈 것 같은데? 오빠? 아, 떨린다. 내 얼굴 괜찮나? 응. 얼굴 괜찮나? 응. 봤어.
사랑스러워. 오, 너무 예뻐요. 뭐야? 야야 왔어. 아. 뭐야? 너무 좋아하네. 어머.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현장에 간식자가 온 거죠. 진짜. 아, 처음으로. 아. 또 조금은 되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네. 그랬죠. 아, 이런 기분이구나. 간식자가 왔을 때 아, 이런 기분이구나 느꼈고 되게 고마웠죠. 추운데 거의 그 멀리까지 와가지고. 저 처음 받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놀라셨는데? 오빠! 야, 뭐야? 오빠, 안녕하세요.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아니, 오빠 힘드니까. 어? 오빠 힘들어서 맛있는 거 가지고 왔지. 아니 여기서 같이 왔죠. 아니 우리는 오빠가 아니 우리는 오빠가 태연이하고 그거 먹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와 미치겠다. 오빠 삼총사야? 오빠 약간 창피하신 것 같은데. 미성수네. 어? 근데 아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면 칭찬이죠. 이렇게 하면 꽃집도 하고 이렇다고. 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오빠 딱 그 말할 거라고. 잘 어울린다고. 괜찮겠네. 우리 이거 사업하자고 세 명이서 오빠. 야 아 맛있다. 아, 저게 너무 좋다. 떡볶이에 밥상 만든 거. 맞아. 어, 이것도 커피까지. 어머. 좋대. 최상이네, 최상이야. 더 이상 없어. 구성이 너무 좋다. 간식 드세요. 간식 드세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와 있었어? 우리 아침 새벽에 5시에 출발했지? 야, 힘들었겠다. 아니 지금 혼만인데 왜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오빠 더 일찍 나왔잖아. 오빠 더 고생했잖아. 이건 누구 아이디어야? 아. 우리 꽃태원? 이 양반 계속 저기서 저기서. 우리도 좀 먹자 이제. 그래 준비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좀 바다 보면서 네. 먹자 우리. 좋다. 아우야. 야, 이거 쓰고 이렇게 저기 있을 때랑 여기랑 너무 다르다. 여기 오니까 딱 바다 온 것 같다. 드디어 바다. 너무 좋다, 오빠. 오빠가 주인공이라서 너무 좋아요. 너무 고생하신다, 근데. 이 예쁜 바다에서. 맛있어? 나 지금이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인쇄티를 너무 맛있다 하는 줄 알았거든. 이거부터 먼저 보고 하자. 네. 아, 이게 진짜 신기해가지고. 심장 박동 들어가고. 엄마야. 와, 엄청 빨리 뛰네요. 신기하다. 제가 처음 들을 때 되게 기억난다. 눈물 나잖아. 응, 눈물 나. 이몽이 심장 박동 1분에 160회 정기.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이에요. 네. 먼저.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할 때거든요. 뛰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아, 심장. 신기하다. 이게 또 첫 애를 낳는데도 또 이게 또 신기하네 이게 보니까. 첫 애 땐 진짜 못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위치도 정상입니다. 지금 여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 부분 정상 위치. 아빠 각도에서 보시면 턱, 입술, 코, 이마, 얼굴이 나. 보인다, 보인다. 있다, 얼굴 있다. 옆모습이야. 피노키오 같은데? 콧대가 꽤 있네요. 탯줄이 얼굴이 올라와 있고 윗입술, 아랫입술. 와. 턱, 코. 입술이 저 닮았네요. 엄마, 아빠 좋은 점만 취했을 거예요. 얼굴 다 컸네. 아. 얼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아. 잘생겼대, 오빠. 잘생겼대, 오빠. 아하. 야. 제가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예, 야, 이미 저 접수했습니다. 이미 접수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엉뚱한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이미 접수했습니다. 네. 아하,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다리와 다리와. 한 분이에요.
아랫각도에서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센터에 뭐가 하나 있는데 센터에 뭐가 하나 있어요? 센터에 뭐가 하나 있는데 있어요? 있을 게 하나밖에 없잖아. 아유 참. 이거 자기 몸 아니지? 합성. 이제 저 석고를 이제 붙이면 돼요. 일단 저기 덮여서. 먼저 본인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아 이몽이한테? 이몽아 저기 지금부터 석고로 지금 이 배 모양을 뜰 건데 30분 정도 그냥 좀 자. 좀 자고 푹 자고 잠깐 저기 좀 손 좀 댈게. 알았지? 하라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에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불안하다. 물 식은 것 같아, 오빠. 물 식은 것 같아, 오빠. 차갑잖아. 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부터 이거 펴. 빨리. 알았어. 빨리. 응. 그렇게 퍼둔다고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오. 진짜 여성스러워 보인다. 손이. 부모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의미가 있는. 아, 이 그림 너무 좋다. 구도가 보기 좋죠. 오빠 되게 잘한다. 오빠 우리 이몽이가 아들이잖아. 나한테 아들이. 나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누구 닮았을까? 난 자기 닮았을 것 같은데. 그래? 난 나유리 닮았을 것 같아. 나유리랑 똑같을 것 같아. 아니야.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을 뜨고 있구나. 그 정도는 오빠 웃기지만 큰일 났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오 떨어진다. 뭐야? 오 벌써 됐어. 됐고. 아 자 이제 어떻게? 이거 엎어 놓고 계속 더 발라야 돼. 더 발라야 돼. 응. 아 더 발라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해서. 신기하네. 저 아이디어를 처음에 누가 생각했을까요? 자, 신기하네. 잘했다. 오빠 우리 이제 이거 하루 이틀 정도만 말리면 돼. 끝. 아주 의미 있네요. 아, 너무 좋다. 이거 다 말렸다? 진짜 예쁘게 만들었다. 아 그거? 응. 나유라 이거 먹을까? 거북이 등껍질인데? 뭐야 내 배야. 나유라 이거 엄마 배야. 어때? 안돼. 안돼. 아니야? 엄마 배야, 나유라. All together, it's good. 이거 봐, 동생이 나유라 지금 이렇게 있어. 그러다가 동생이 뿅 나온다? 엄마 뭐 이렇게 준비해? 우리 나유리 동생 예쁜 침대 만들어 줄 거야. 어때? 유리 같이 해줄 거야. 그래, 좋아. 나유리 이제 누나 될 거야. 나유라. 나유리 동생이 남자예요. 나유리 남자 알아? 응.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응, 남자.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응, 여자. 어머, 똑똑해라. 나유리 동생은? 동생. 동생한테 그려주고 싶은 그림 그려봐. 거기 해도 돼. 나유리 하고 싶은데. 예뻐라.
오빠도 여기다 그림이나 메모 같은 거 적어. 메모? 정말 예쁘다, 나유랑. 핑크 시탐에 핑크 펜 집으셨네요. 나유라, 바빠 네. 엄마처럼 이렇게 해줘. 나유라 할 수 있겠어? 응. 응? 자, 우리가 해봐. 굉장히 누나 고마워 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확실히 이제 전문가니까 다르네. 전문가니까 다르네요. 네. 확실히. 예뻐라. 나유라 이제 그림 그려줘. 하트 그려줘, 동생한테. 어때? 아빠, 나유리 오. 엄마, 아빠, 나유리야?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네. 나유리하고 나유리 동생. 콧대가. 콧대가 높네. 자 우리 이제 우리 동생한테 옷 입혀주는 거야 이게. 봐봐 나유랑. 안에 글씨가 좀 보이면 좋겠다. 보이게? 오빠가 한번 세팅해봐. 아니 이거. 아, 손, 손 봐. 아 새끼를 너무 올렸네요. 아 이게 예, 이게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아 손 봐 손. 아 예쁘네. 아이고 예뻐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주인이 이제 저 찾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나가 옆에 이렇게 누워봐. 누워서 이렇게 찍어보자. 옆에 누워봐. 나유리 누워봐. 누워봐. 나유리 누워봐. 나유리 누워봐. 저거 봐. 어 사진에 엄마 나온다. 나유리 뿌이. 크죠. 뭐야 그거 얼굴에. 아. 아빠 안녕. 아유. 우리 정말. 이거 엄청.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거 좀 풀어줘야지 또. 됐어? 따뜻하지. 살균 소독. 새 인사로 소독제랑 했네. 왜 이거? 아유. 집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안녕하세요. 아 오빠 얼마 만이야 우리가. 얼마 만이야 우리가. 응? 얼마 만이야 우리가. 어마어마어마. 응? 되게 손자인데 어색하네. 아니 항상 그러더라.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오빠 1년 만이다 우리. 작년에 보고, 그치? 아.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느낌이 좀 달라졌는데? 너 알고 진짜 달라진 거 몰라? 옛날에는 딱 알았는데, 오빠. 내가 뭐 조금만 바뀌어도. 고민하는 표정. 마음이 좀 바뀌었네. 쳐다보고 눈빛이 좀 바뀌었는데. 아니야, 어. 오빠. 어? 어? 야, 완전 정답을 줬어. 머리 안 감았어? 아, 진짜. 섭섭하다, 오빠. 좀 달라지긴 했다. 뭐가? 예뻐졌어?